이게 뭐게요? 이게 내가 심어놓는 할미꽃이랍니다. 할미꽃 이파리가 이렇게나 좋답니다. 와, 대박. 내가 할미꽃 꽃밭에 이렇게 심어놓은 게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. 저 오늘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요. 여기 할미꽃 밭에 풀을 뽑아주고 있습니다. 풀은 올해 들어서 6번째 뽑아주고 있는 건데요. 이 옆에 이렇게 풀난 것들 싹 뽑아줘야지 된답니다. 풀은 안 뽑고 하루 종일 놀기만 했습니다. 10분 일하고 30분 놀고 10분 일하고 30분 놀고 그랬습니다. 범부채꽃은 이거는 낮에는 활짝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고 아침에도 시들고 죽은 꽃머리가 오므라들었다가 낮에는 활짝 핀답니다. 지금 보이는 게 저희 장덕리 석양이랍니다. 화성팔경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팔경 중에 일몰 있는데요. 석양이 있는데요. 여기가 바닷가기 때문에 해가 어느 순간에 슉 하고 바닷속으로 쓱 들어간답니다.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집에서 일출도 구경하고 일몰도 구경하고 그런답니다. 여기 이제 바닷속으로 쏙 들어갑니다. 신기하죠? 여기가 파우스미 논문원이랍니다. 제가 10분 일하고 30분 놀고 그래는 저희 집이랍니다.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오늘도 놀았습니다. 나의 힐링하는 장소. 지금 제가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988명입니다. 오늘은 몇 명이 빠질까요? 아마도 20명이 빠질 것 같습니다. 빠지면 다시 채워놓고, 빠지면 다시 채워놓고, 대고의 법칙을 요즘 잘 이용하고 있답니다. 핸드폰에 인증샷 찍으면서 오늘도 찹쳤뽑기 하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3분 영상으로 내가 일하는 곳 우리 하우스 구경시켜 드려볼까요? 고추가 주렁주렁주렁 열렸고요. 요 앞으로 가면은 호박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렸고요. 요게 주먹나무 타고 호박이 이렇게 쑥쑥쑥쑥 자랍니다. 그리고 해바라기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. 우리 집 해바라기 꽃이랍니다. 예쁘죠? 요 뒤에는 의승아 접시꽃이고요. 해바라기 꽃 찰칵 3분 영상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